이제 경기가 시작됩니다. 엘로 유로하스는 박용민 선수에게 첫패를 당한 이후에 2년 3개월 만에 재대결에서 타이틀을 획득을 했고, 아사가와 세이지는 박용민 선수에게 도전에 실패한 후에 바로 중앙 타이틀을 획득을 했죠. 그러면서 4연승, 또한 최근에 3연속 K연승을 기록하면서 세계 타이틀 재도전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주 큰 라이트가 서로 클로스 되는 교차 상황이었어요. 자, 지금 아사가와가 좀 근접거리가 되거나 그 타이밍이 안 맞으면 바로 로하스를 끌어안습니다. 이런 부분은 박영균 선수가 로하스와 싸웠던 그 경기 내용을 좀 참조한 것으로 보이고요. 로하스는 일본 링에만 벌써 다섯 번째 섭니다. 일본에서 네 번의 경기를 가져서 모두 KO승을 거뒀죠. 90년 2월에 타이슨과 더글러스의 그 도쿄 대반란이 있을 때 그때 그 언더카드에서 싸운 적도 있어요. 일본의 테이켄 프로모션에서 비즈니스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의 경기가 낯설지 않습니다. 자, 아사가와의 그 공격이 샘피언에게 어느 정도 먹혔습니다. 1라운드 1분이 지났습니다. 아사가와가 몸싸움을 심하게 지금 하고 있어요. 경쾌하게 펀치를 아주 가볍고 날카롭게 내는 로하스에 반해서 뭔가 조금 그 무뎌 보이는 아사가와의 펀치입니다. 저런 거친 몸싸움을 걸어보는 장면은 박영균 선수의 그 경기력을 좀 벤치마킹한 듯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1라운드는 로하스 챔피언이 가져간 것으로 보입니다. 1라운드에서 이 어퍼컷이 참 좋았는데 아사가와 선수의 체중이 완전히 실리지는 못했어요. 2라운드에 아사가와 선수의 홈링인 고베 월드 메모리얼 홀에 지금 7,800명의 관중이 모였고 일방적으로 아사가와 선수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중간 거리에서의 타격이 아주 능한 엘로이 로하스 챔피언을 맞아서 뭔가 타이밍이 좀 맞지 않고 상대에게 포지션을 내줄 것 같으면 저렇게 로하스를 끌어안는 아사가와 도전자예요. 작전에 대한 준비는 아주 많이 하고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밸런스가 좀 무너졌고요. 左から右チャンピオン放送席ジョーロさん、チャレンジャーサイトですが、大崎会長はまあいい立ち上がりじゃないかということなんですが、しきりに体をもっと振れ、止まるな、小さなパンチを打てと、こういう2つの指示が飛んでます。ロハス手が遠いですよね。ちょっと左に出てますね。左のジャブをもらいました。浅川誠二、やはり状態を振れということは
相手のパンチをかわせという、そうですね、どうしても、ね、相手のパンチを見ながら、はい、打とう打とうという気持ちがありますからね、体が硬くなってくるんですよね、はい、자리드펀치를계속내주고있는루아스챔피언이에요아사가와선수는카운터펀치를노리고있는데리드펀치가너무없는상태입니다まだ両選手とも完全に自分のペースを掴んでないわけですからどちらが先に自分のペースを掴むか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よね。そうですね。やはり一発当てた方がね、やっぱり自分のペースになるんですよね。はい。第一ラウンドと同じようにロアスの方もかなりパンチを繰り出しています。자로아스가지금레프트잽으로계속그사정거리를잡아내고있고요아디펜스가좋습니다1라운드에는아사가세이지가제대로된유효타를잘터뜨리지못하고있어요오자빠른원투를계속적으로뻗어주고있는로아스고요저잽을아사가와는봉쇄해야승산이있을것같습니다경기전에예상처럼뚜껑을열어보니까역시1라운드에서는아사가와도전자가지금밀리고있어요엘로이로아스챔피언에비해서모든면에서조금씩열세입니다파워라든지스피드또한기량자체가로아스가조금우위에있기때문에아사가와로서는몸싸움을주로준비를한것같은데일단은여의치가않아요로아스의선제공격을좀봉쇄해야되는데계속적으로레프트리드펀치를허용을하고있어요로아스가리즈브요크에대가를다시한거라서너가대한콤비네이션의키스의펀치를넣ってますからね자스피디한콤비네이션을구사하고있는로아스고요자도전자의반격입니다오자큰라이트호크의변칙적인레프트훅이좋았어요挑戦者の浅川第3ラウンドに入っています일단아사가와입장에서는히트앤드클린치를지금염두에두고있고요자또좋은라이트마친도전자입니다로아스챔피언의선제공격을디펜스해내면서아사가와에게도그반격의그기회가열리고있습니다오자레프트좋았어요챔피언의감면을돌아냈다激しい打ち合い今度は右左一発のパンチは浅川通りあるかもしれませんよね、はい、じゃあ今ラウンドでその浅川도전자が아주경기를잘풀어가고있습니다あとパンチをかわすチャンピオンリアパークリンチですおお浅川の右当たりましたしかしチャンピオンも打ち返す이번라운드는박영균선수가로하스에게했던그런장면을보는것같아요하지만파워가부족한아사가와세이지입니다자지금도콤비네이션을아주잘터트린도전자고요오자리프트허용했어요자펀치력의차이죠이번라운드를잘풀어갔었는데로아스의레프트펀치도주춤했던도전자입니다자3라운드에막판에핀치에몰리긴했어도
잘 풀어나갔던 도전자 아사가와 세이지입니다. 3라운드에서는 아주 멋진 그 콤비네이션을 여러 차례 히트를 시켰던 아사가와 도전자였지만 공 올리기 직전에 레프트를 크게 허용하면서 핀치에 몰리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4라운드고요. 3라운드에 자신을 좀 얻은 아사가와가 자 공격을 좀 취하고 있는데요. 아 로아스의 날카로운 잽과 지금 미드 펀치가 또 나오기 시작해요. 저 잽을 맞든 안 맞든 저렇게 잽을 편안하게 칠 수 있는 포지션을 주게 되면 아사가오로서는 좀 불리합니다. 자 지금 무릎을 굽혔다 피는 동작은 아마 아사가와가 몸을 푸는 동작 같아요. 자 로아스에게 리드 펀치를 칠 수 있는 포지션을 주면서 저렇게 편안한 연타 공격이 또 나옵니다. 자 지금 부전자가 리프트를 마치기는 했지만 저런 펀치에는 큰 위력이 없죠. 자 확실히 엘로이 로아스가 몸싸움에는 약해요. 그런 부분은 아사가와 측에서 잘 간파를 한 것 같은데 확실하게 힘을 빼면서 몰아붙일 수 있는 그런 파워는 아사가와가 장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너무 크게 욕심을 내본 도전자예요. 자 거칠게 밀고 들어오면 좀 쩔쩔매는 로아스 챔피언이고요. 浅川も 23 勝を挙げていますが、 そのうち 17 が KO 勝ちです。 第4ラウンド。 浅川도 나름대로 잘 대비를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로하스의 발을 잘 잡지 못하고 있어요. 一進一退を続けています。 目の 離せない 試合になりました。 자, 조금씩 포인트를 가져가고 있는 챔피언입니다. 4라운드까지 포인트는 아사가와 도전자가 잃고 있지만 그래도 뭔가 좀 기대를 주고 있어요. WBA 페더급 타이틀 매치 第4라운드가 끝났고 이번은 第5라운드에 들어갑니다. 이제 5라운드에서 맞서겠습니다. 第5라운드에 들어갑니다. 로아스가 저렇게 편하게 리드 펀치를 던지면서 거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내줘서는 안 되죠. 확실히 붙어줘야 됩니다. 오! 자, 첫 번째 원투는 빗나갔는데 두 번째 원투 스트레이트가 아주 제대로 적중을 하면서 아사가와 도전자가 다운당할 때 머리로 좀 쪘어요. 자, 첫 다운의 충격이 워낙 컸습니다. 이대로 경기를 중단시키는 핏 프라이드 샵 주심이고요. 경기를 더 속행시키기에는 너무나 타격을 많이 받은 도전자예요. 로아스가 아주 깨끗한 원투 스트레이트로 KO 승을 거두게 됩니다.
박영균 선수의 경우에는 로아스가 저렇게 편하게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 자체를 허락을 안 했어요. 다소 거칠게 파워가 동반된 인파이팅을 통해서 로아스의 그런 그 장기를 살릴 수 없게끔 만들었는데 아사가와 선수의 기량으로는 좀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렇게 로아스는 자신의 시대를 열어젖히게 되고요. 아사가와 도전자는 2001년 7월이었죠. 불과 33살의 젊은 나이였는데 그때 별세를 하고 말았어요. 낚시를 갔다가 호수에서 실종이 됐고 5일 뒤에 사체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아사가와 세이지 선수의 명복을 빕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에로이로하스 벤세라 初防衛戦KO 勝ちです。